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밑에 이제 이 하단부의 디자인들은 그 모양들은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상단에 지붕 부분을 좀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일단 안된 부분들 있죠. 안된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내용이 그렇게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네, 제가 바로 만들고 영상을 조금 빨리 돌려서 보실 수 있게 할게요. 자, 우선 이 부분은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폭이랑 도면상에 보면 이 폭이 같아요. 예, 네, 지금 보면 여기 수치랑 여기 수치가 거의 같은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길이를 재보면, 네, 대략 이제 1700 나오네요. 1700이면, 네, 얘를 뒤로 1700을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좀 돌려줘야겠죠? 90도 정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나왔는데 또 이쪽 방향도 나왔죠. 이럴 때는 얘를 네, 여기 있는 건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빼내고요. 여기다가 놓고 다시 네, 얘를 90도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컴포넌트로 만들게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는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컴포넌트에 그 부분만 추가된 형식으로 다시 컴포넌트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컴포넌트는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여기도 쓰일 거고요. 네, 이제 지우고 얘를 밀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또 반대편에 여기에도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우선 1700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현재 네, 여기가 2670이라고 돼 있는데 네, 저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7030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7m 3cm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네,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 이 보조선에서 줄자로 7,000을 띄웁니다. 네, 7,000을 띄우면,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도면하고 오차가 생기긴 하는데, 네, 120 정도 가니까 네 여기서 기준을 이제 앞에 뒀기 때문에 뒤까지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좀 맞추고 싶으시면 그냥 한100 정도는 더 밀어주셔도 되긴 합니다. 뭐이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도면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건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네, 뒷부분은 그럼 맞추지 않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네, 뭐 맞추시려고 애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7000 갔으니까 센터는 네, 3500이겠죠? 네, 이렇게 그냥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센터, 이 중심이 이제 이 지붕의 센터 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중심점 하나 그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앞부분에 만들어졌던 얘도 반대로 미러를 하면 되겠죠. 그 전에 간단하게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얘는 이제 유니크 해주시고요. 역시 얘도 얘는 이제 컴포넌트가 아니니까 얘는 컴포넌트예요. 또 유니크 해주고 얘를 무브 툴로 쉬프트 눌러서 정확하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다가 맞춰주고요. 자, 얘는 더블 클릭해서 이쪽 그 이 면 라인만 선택하고 역시 쉬프트로 눌러서 정확하게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실 루비를 좀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좀 유료 루비긴 한데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료 루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요. 유료 루비 중에 여기 이름이 큐릭 스트레치, 이거 되게 유용하거든요. 이게 15,000원인가 20,000원 정도 해요. 이 큐릭 스트레치가. 근데 되게 유용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룹 안쪽에 있는 애들 포함해서 이 버텍스, 그러니까 점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역시 클릭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이 센터점에 맞춰주면 제가 아까처럼 더블 클릭해서 막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조금 잘못 움직였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얘를 클릭하고 이 영역이 심포니까 여기에 맞춰지는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안쪽에 있는 점들이나 선들이 선택이 안될땐 K를 눌러서 숨은 선을 표시해주고 그 숨은 선을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자, 여기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략 됐죠? 사실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다른 그 구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쪽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뼈그 기둥 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고기가 있으니까 이게 사이가 좀 비어 보이는데 그걸 이제 배치를 하면 아마 여기는 메꿔질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후에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요한 것들 먼저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를 줄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도 두 개는 지우고 요거를 움직여서 여기 센터에 맞춰주는 걸로 적당히 배치를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얘두 개는 없어져도 될것 같고요. 자, 얘를 무브로 여기에 배치를 해주고 얘하고 얘를 자, 여기다가 하나만 하나는 지울게요. 생각해보니까 지우고 얘는 유니크를 한번 해줍니다. 유니크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아까 이 큐릭 스트레치 루비를 이용해서 여기를 선택해요.
됐죠? 그리고 쭉 해서 여기 중심. 여기는 지금 센터. 여기 이의 센터에 맞춰주면. 네.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네. 미러로 반대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럼 여기에 맞춰졌죠? 다음에 얘하고 역시 큐릭 스트레치 네. 저 루비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2017에서는 잘안 돼요. 2017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 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는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이제 디테일들을 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고. 네. 히든, 여기 보면, 네, 하이드 레스트 오브 모델. 네, 그거를 좀 할게요. 네, 요건데 다른 모델들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죠. 이게 자를게요. 자르고 여기도 잘라주고 얘네는 지워줍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오고요. 자, 얘네를 선택해서, 네, 복사를 해주고, 다시 한번 복사를 했더니, 대략, 네, 조금 넘치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네, 배치를 하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똑같이 만드는 게 현재 지금 목표가 아니라서 자꾸 변명같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적당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직접 만드실 때 꼼꼼하게 만드시고요. 자, 대충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네, 원래는 여기는 뭐 단이 한단 올라가서 문이 더 작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얘를 또 이쪽에다 맞춰서 만들려면은, 역시 이거는, 네. 미러로, 요거, 이 모서리 점에서, 요렇게 집어주면, 네, 이쪽으로 붙겠죠? 네, 여기 찌꺼기가 있었네요. 네, 아이고. 지워주고. 네, 요렇게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네. 네, 일단은, 네, 이 부분은, 센터를 기준으로, 우선, 네, 이 부분 선택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복사를 하고요. 얘하고, 아, 전체를 다 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하단의 이제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차이나는 것들은 네, 작업의 뭐 지금 이제 교육용 영상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네, 돌려놓고, 한 김에 그냥 할까요? 네, 요거
센터에서 복사해 놓으면 대략 맞고, 이걸 지운 다음에, 네, 여기서 make unique 해주고, 네, 여기서 얘하고, 네, 얘하고, 얘를 ungroup 해가지고 explode 한 다음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유료 루비를 안 쓰려고 했는데, 이 일 자체가 좀 복잡한, 아무래도 복잡한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료 루비를 쓰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이걸 선택해서, 네, 요만큼 절반을 선택하고, 그대로 Shift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그러면은, 네, 한 번에 쭉 배치가 됐고, 요것도 뭐, 이렇게 한 개 정도 복사해서, 네, 이렇게 놓고 적당히 내 중심에서 맞춰 놓도록 할게요. 문은, 네, 위에를 쭉 배치해서 뒤로 배치를 해주고, 네, 문은 4개를 해야 되나? 3개를 해야 되나? 지우고요. 네 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얘를 선택하고 큐릭 스트레치 눌러서 이 영역 선택하고요. 쭉 가다 보면 네, 엔드 포인트 여기까지. 자,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고요. 복사 곱하기 3. 네, 이렇게 하면 좀 낫네요. 얘는 네, 여기까지 배치를 해주고, 얘를 복사 곱하기 2. 네, 정도 하고, 얘네는, 네, 네, 여긴 그냥 두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반대편을, 얘를 지워서, 또 복사를 해놓을게요. 얘하고, 얘하고, 가운데, 이 녀석하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